안녕하세요. 누구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그랬어요? 예. 깜짝 놀랐어. 어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광주 KBS요. 광주? 예. 전라도에서 왔네. 예. 몰라.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왔어? 더운데 일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시골서 더운 거 캐리면 언제 빼 이런디야. 저기 계신 분은 아버님이에요? 응, 할아버지. 어르신은 본래 목수일을 하셨는데요.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무거진 게 이제 농사로 세월 보내신다네요. 대전에 엑스포 올 때 그런 거 다 지었잖아요, 젊어서. 아, 할아버지 손으로요? 나는 못 있자고. 그런 게 애들 5이나 키웠지. 아버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이고, 생선 장사들이 생선 팔러 댕기다 중신에서 만났지 뭐. 그러게, 27 노총각이랑 25 큰애기가 연분을 맺어갖고 구비구비 손 맞잡고 헤쳐나왔더랍니다. 그래도 인자는 고생 끝에 낙이 왔어요? 무슨 낙이 와. 낙이 왔지 뭐 얼마나 그러면 뭐. 끝내 고생이지. 좀 뭐. 먹고 살 만한 게 이제 낙이 온 거지 뭐. 그게 낙이 온 거야? 반백년을 넘게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모를 것이 사람 마음이여라이. 까도 까도 한없이 쏟아지는 그 속 이야기들 잔 들어보러 마실 갑니다. 오미 전라도서부터 금강을 따라 마실 돌다가 여기 서천까지 흘러와 버렸으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서 오셨어? 광주에서 왔어요. 응? 광주에서 왔어요. 왜? 어르신들 촬영하러 다녀요. 아이고. 오, 전화 오네요? 에, 엄마요. 에, 파스 조금 심는다. 에, 쪽파. 예, 저 누구 손님 오셨네? 예, 누구 전화예요? 우리 막내 아들. 시상이 한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하래도 안 받고 아직 저녁으로 어미한테 무난 인사를 하는 소자라네요. 어미 아버지 다 키시지? 예. 아직 젊은 게. 먼 데서까지 촬영하러 왔구나. 내가 친정은 강원도 원주요. 강원도예요? 응. 아이고, 강원도면 38석 가찬디잖아요. 그게 큰애기 때는 전쟁통에 피란댕긴이라고 징언꼴도 적었더랍니다. 경상도 상주? 예. 거기까지 내가 우리 조카 하나 얻고 피랑 갔었어. 그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몰라, 시방. 근데 그때 조카를 얻고 거기까지 피랑을 갔어. 그래갖고 거기 가서 혼혈을 다 죽었어, 우리 조카가. 아이고. 죽었다고 얻고 갔다. 소 큰 놈, 새끼 뱀놈 두 마리 끓고 거기다 먹을 거 싫고 안 얼어 죽으려고 이부자리 싫고 가다가 자고 가다 자고 그렇게. 근데 또 매한 것이 인생이여라잉. 그 전쟁 땀새 원주에 군인들이 들썩들썩 해갖고 극서 신랑감을 찾았다가는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시집 안 가면 나가라 그래서 그때는 나가면 죽는 건 줄 알고 시방 같은 포장이 나갔을 거네. 억지로 그냥 골방에 가서 막 시집 안 간다고 머리 싹 누웠더니 막 나가려나 보고.
군인인 게 얼굴도 막 시커멓고 본 게 무섭게 생겨서 안 간다 그랬어. 할아버지가요? 예, 보면은 막 얼굴이 막 꺼먹었고 그랬더니 저 강안도서 예식 오고 거기서 살다가 제대해갖고 같이 왔지. 잘 찬다고 거짓말해서 데리고 왔어. 장계는 가고 싶은가? 다 거짓말이야, 와본 게. 그래도 사람 됨됨이만큼은 틀림없어갖고요. 아들 사형제한테 부끄럽지 않게 한평생 살다 가셨답니다. 집에서 아프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지 뭐. 늑막으로 한 5년 고생했어. 아이고 힘들어. 우리 영감 사진 한번 봐. 핸드폰에 있는데. 아, 할아버지 핸드폰에. 내 핸드폰에 여기가 있어. 아. 응. 비워줄까? 예. 자석들이 심심할 때 보라고 옛날 사진들을 핸드폰에다 이어줬다네요. 유리 영감. 비어? 인물은 좋아. 재주가 없어서 그래지. 농사 짓는 것밖에 없는 게 재주가 없지. 돌아가셔서 이제 휴대폰에서 살아서 이제 텔레비도 나오겠구만. 응? 살아서는 안 나오고 돌아가셨는데. 아이 나 그런 거 아니여 그래지 뭐. 안 하고 나 그래고도 남아. 충청도 남자라 그랬는가 어찐가 생전 무덤덤 했답니다. 아 각시가 요라고 이쁜디 어째 그랬을게라잉. 그게 내가 그랬어. 나는 너무 돈 많은 것도 부럽지 않고 재산 많은 것도 안 부럽고 집 좋은 것도 안 부럽고 인간 사랑받고 아기자기하고 사는 거 그런 것이 제일 좋다고 했어 나는. 그런 것이 여잔게 그런 것이 부럽더라고. 우리 을신네는 그런 게 할 줄 모르는 게 무뚝뚝해갖고. 근데 무뚝뚝했던 영감님도 그리운 것이 또 여자 마음이더랍니다. 어따 우리 엄니는 파밭 매신갑다. 얼마나 성정이 깔끔하신가 금매. 텃밭에 풀도 없구만이라. 내가 늙어서 집이 널러갖고 풀매고 못하고 올라면 어려워요. 야. 우리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0년생이라고. 저기 93살 먹었어요. 아이고. 93살. 시집 와서 여적지 요 집에 사셨는데요. 모시던 시어른들이야 영감님이야 다 떠나시고 이제 혼자 남았답니다. 충남 마산면 거기서 19살이 시집 왔어요. 19살 먹어서 시집 왔는데 남편도 19살 먹고 그건데 남편이 일을 안 태요. 남편은 이 시골서 사는 게 일을 해야 하는데 잘 아니요. 선비로 놀아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일을 그냥 막 잘해 주세요. 그런 게 해먹지 혼자는 못해요. 그나마 행편이조간 넉넉한 집안이라 일꾼도 있고 그랬다 그제만은 웬통 식구가 많으면 며느리 노릇하기는 복포거지라잉. 우리 영감이 5째 아들인데 부모 모시고 이거 시골서 살고 시수어른들은 객지 가서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맹일 때라든지 참 1년에 여러 번 구두름을 많이 털었어요.
이 저기 그늘 끝이 가면 안 돼요? 그늘이요? 아니 너무 욕 보셔서 말이오. 아. 더워서 어쩐디야 땀났다고. 아유 괜찮아요. 네? 어제랑 오늘이 더웠네. 아이 더워. 땀 나는 거 봐. 아따 그런 게 신봉떡도 이제 땀나게 뭐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쉬엄쉬엄 추미로 화단이나 가꾸고 그러셔요. 그 사방이 폈을 때 오셨으면 더 좋을걸. 되는 거 이제 봄일이야. 5월이 그런 때가 많이 허원이 피지 이제 다 치그러질 때요. 겨울 가을 더러운 게 다 졌어요. 요라고 가을에 시들어가는 꽃을 보고 있자면 도란 봄에도 저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었거나 그래진답니다. 가서 모셔는 거 보시려면 가보셔봐. 예? 그 모셔는 거 찍으려면 가보자고요. 여가 예로부터 그 유명한 한산 모시 만드는 동네잖아요.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요새는 나라에서 할매들한테 요런 일감을 준답니다. 열두 살 먹어서부터 저 어머니 친정 어머니 이거 하면 옆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라고 일러줘서 배워갖고 친구들하고 데이모 하고 옷이 시집 오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에는 여기 충남 한산 각시들은 너나 없이 모시를 배웠더랍니다. 그래갖고 밤잠 애껴감서 짜서 살림에 보탰다네요. 이거 해서나 저 모시에서나 대회 나가서 거기서 대회 나가서 저기 1등 상장 하나 있어. 다 여기 농속이. 오메 그럼 언능 배주시오. 말하자면 한산 엄니들 중에 지일로 못이 잘 짰다는 증표자네요. 서봉이 여기 서봉이 있네. 네. 어. 예. 거기 있잖요. 내 이름이라 하노만. 사랑할 만이요? 예. 내가 방송국에서 오셨다고 한 게 뭐지 오는 뭐 이렇다. 우리 아들 딱지가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웃다니 신문에 가장 나오시고 우리 조카가 한산 모시 전통으로 볼 때에 우리 신봉떡이 아주 귀여운 인물이시구만요. 이제 올 하고 결혼 1년 4살 먹으면 먹기까지 쉬어볼까 하는데 모르고서 쉬어보야 알지. 요 모시 만드는 거 마이로 엄니 명줄도 질게 있어 가세요. 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니가 갖고 가는 다는 뭐 안녕하세요. 모자 벗을까? 모자는 갑자기 왜 벗으세요? 사진 찍걸래. 아. 어디서 오셨슈? 광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광주? 예. 본디서 오셨네. 해진다는. 아이고. 만나자마자 뭘 주시네. 아니. 나 우리 손자들도 애기빠 같은 손자들도 많이요. 잘 먹을게요. 우리 마서떡은 육남매를 낳았는데요. 그 자석들 손지들 주고 잡아서 아직까지 농사를 붙들고 있답니다. 이런 거 혀서 애들 가르쳤어요. 내가 뭐 제 아버지도 그냥 그 농사 짓고 그거 다 고상하고 여기 물도 안 내려도 시방 물이 철철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양반은 갔어요.
한 4년 됐네. 영감님이 양친 부모를 애래서 잃고 초년 고상도 많았는데요. 원체 책임감이 강해서 동생들까장 다 건사하셨다네요. 뭐 돈 없고 밥 없어갖고는 고상 안 했어. 어떻게 살았나 시험 생각은 모르겠어. 그때는 어렵게는 안 살았어요. 남편이 누름도 않고 참 먹고 참 총이서도 애들만 가르치려고 마음먹고 맞잡아서 해서 막 누르먹고 댕기고 그랬습니다. 못 가르쳤지 애들. 그런 일이 없었던 게 가르쳤지. 마서떡도 친정아버지가 글은 알아야 쓴다고 학교에 이어줬는데 일본놈 시상때라 그냥 댕기다 말아버렸답니다. 진짜 글먹는 게 깝깝하대요. 그러다 난 애들을 그저 가르치려고만 힘썼지. 여하튼 못 배운 서름은 절대 안 물려줘야겠다고 영감님이랑 작심을 해갖고요. 아들 넷을 모두 대학교 가장 좋은 데로 보냈답니다. 다 이게 우리 아들들 다 이렇게 들어가면 한 풀에 했어요. 다 아들도 좋은 데가 아들들 다 있고. 애기 아빠 애기 있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이에요? 예. 잘 키워. 키우면 다 좋은 일만 있어. 몸만 건강하면 그게 첫째요. 애기 아빠 딴 것도 없어. 지당하신 말씀이요 참말로. 마서떡도 건강을 첫째로 챙겨가면서 오셔요. 엄니들이 백여 년 가차없게 살아온 세월을 한가닥 한가닥 추려본게요. 고달픈 인생길도 헛눈 안 풀고 고지란히 가다 보면 좋은 질이 나오더랍니다. 그러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로 애껴야 할 것은 사람이고 세월이더랍니다. 돈만 돈 하지 말고 건강 잘 챙겨. 건강이 재산인 게 알았지? 예. 갈까요? 예.